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천안 상용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회 건의사항을 듣는 등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. 충북 충주가 고향인 김 씨는 새해를 맞아 집안 어른께 큰절하는 마음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했다며 지역 민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천안 아산을 시작으로 오늘은 공주와 부여. 내일은 당진과 서산, 예산 등 자흘간 충남 각 지역을 돌 계획입니다.